지난 2000년 문화인류학자 김택규 교수의 소장 도서가 경북대 도서관에 기증됐습니다. 한민족의 문화와 한민족의 우주성을 정말 사랑했던 한국의 문화인류학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의 손때가 묻은 만여 권의 장서들은 민속학을 개척하고 향토사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방대한 업적을 남긴 흔적들입니다. 학자 김택규. 그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먼저 걸었던 선각자였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구 경북 지역 문화 연구를 이끌며 1998년 경주 문화 엑스포를 기획했던 김택규 교수는 고대 문학을 전공한 젊은 국문학자였습니다. 무교 문학과 설화를 연구하던 중 전통 문화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해 향토사 연구로 전환했으며 이후 민속학의 개척자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역수지부라 그래서 평상가에 흐르다가 음복이라는 말이 참 묘한 말이죠. 복을 마신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신인 공연, 신과 인간이 더불어 즐기는 그러한 행사거든요. 1961년 일본으로 건너가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고 1963년부터 2년 동안 김택규 교수는 하회마을 현지 조사 연구에 몰두합니다. 네, 이 서원이 이 현장 연구는 시족 부락의 구조 연구라는 학문적 성과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그는 문화 인류학자로 거듭납니다. 썼다. 그러니까 저쪽에도 장과 장을 연계하는 그 행사입니다. 보부상이라고 하는 전국의 그 임원지 같은데 보면은 전국에 1,050개 정도의 오일장이 서고 있고. 이 대구 경상도만 하도 300여 개 장이 서가 있는데 이 장들과 사이에 그 이 네트워크 하는 걸까요? 그 연계 마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했겠죠. 김택규 교수의 학문적 업적은 한국 농경세시 연구와 한일 문화 비교론 이 두 저서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한국 농경세시 연구에서는 우리 농경 의례의 민속 체계를 문화 인류학적 방법으로 주목해 3대 문화권으로 나누고 기층 문화론을 펼쳤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보면 이론으로 보면은 일단 아버지가 지으신 이제 한국 그 농경 세시에 관한 책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3대 문화권으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추석 문화권, 단오 문화권, 그다음 추석 단오 문화권 이렇게 가지고 그걸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을 엮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옛날에 그 오사카 민족 박물관에 가면 앞에 정문 앞에 그게 이제 큰 판으로 새겨져서 만큼 굉장히 큰 이론이 같은 듯 다른 한일 문화를 비교 설명한 한일 문화 비교론은 일본어로 번역돼 해당 분야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택규 교수의 연구는 늘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경북 700년사, 경상가명 400년사 등 대구 경북과 전국을 발로 뛰며 연구해 이룬 놀라운 학문적 성취였습니다. 온국토가 박물관이다. 한반도는 온국토가 박물관이다라고 처음 말씀하신 분의 이제 아버지세요. 현재 대구에 남아 있는 과거의 대구의 역사적인 어떠한 그 근거라 하는 것을 알만한 장소는 여기하고 달성공원뿐입니다. 역시 그 사적으로서의 분위기를 가진 그러한 휴식 공간. 이러한 것이 그 바람직하다. 우리 고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곧 찾아보지 않았다는 말이다. 늘 현장에서 답을 구했던 문화인류학자 김택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향토사 연구에 단단한 토대를 만들었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